플라즈마 실험을 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끌어주셔야 돼요. 원래 같은 경우는 샘플 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주기요? 네네네. 내 이름 쓰기. 아, 이름이요? 제 이름을 쓰면 되나요? 네. 아니요. 저희 이름. 이 샘플이 어떤 거? 네. 위에서 쏘면 안 돼요. 돈이 많이 가는 실습생인가요?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요? 아, 엄청 빡빡하게 해야 돼요. 거기 말고 왜를? 아, 여기요? 아니 아니요. 요 지금 전체가 지금 이런 데가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점성이 생겨야 아. 돼요. 혹시 하기 싫으신가요? 아니요, 너무 재밌어요. 또 이러고 성공할 수 있겠죠? 식사로 가실까요? 네.